지난 10일부터 경기도는 결식 우려 아동들의 급식비를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지역 아동센터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한편에선 결식 아동들을 위해서 무료로 음식을 나누는 사장님들도 계시는데요. 수원의 지역 아동센터와 용인의 한 밀키트 가게로 찾아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수원의 지역 아동센터. 기다리는 아이들도 준비하는 주방도 분주한 점심시간. 이곳에 오는 아이들은 주로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혼자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워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창 클라이라 과일 등 간식도 든든히 나오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멜론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수박이랑 참외나 그런 거 여름 간식들. 센터에선 성장기 아이들을 위해 식단과 간식에 신경 쓰고 있지만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또 20%가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나 가스비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상황이에요. 8,000원으로 올라가면서 아이들한테 유기농 농축산물이나 과일이나 여러 가지 질 좋은 식재료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오르는 물가 반영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10일부터 결식 우려 아동들을 위한 급식 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9월이었던 인상 계획을 앞당긴 겁니다. 한편 결식 아동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음식을 나눠주는 따뜻한 손길도 있습니다. 용인의 한 밀키트 가게 사장님은 급식카드를 부끄러워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생각해서 필요할 땐 언제든지 마음 편히 찾아와줬으면 좋겠다. 치솟는 물가에 경기도 외식 물가는 평균 7,000원이 넘습니다. 경기도의 빠른 인상 결정으로 아이들의 끼니가 든든히 채워지길 바라봅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